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대 패션하우스의 주인장 정대입니다. 요즘 저녁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곧 FW 시즌 올 거라는 느낌이 막 엄청 들고 있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맨투맨 후티를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취향에 따라서 미니멀하게 입거나 캐주얼하게 입거나 스트릿하게 입거나 다양한 코디를 할 텐데 여러 가지 모드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아이템 어떤 걸까요? 한번 제가 카메라 감독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요, 빨리. 네. 아, 여기 앉아요, 여기. 자, 앉으시고. 정신을 못 차려. 자, 그래서, 아, 무릎을 긁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네. 솔직히 감독님은 좀 그 공통되는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팬티를 입는다. 기본 아이템이 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사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옷을 잘 입으려면 예쁜 옷이 있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포인트가 되는 옷들로만 코디를 하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예쁜 옷을 더 빛나게 해주려면은 바로 기본 아이템들로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 아이템이 베이스니까 아무거나 대충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흰 도화지가 필요한 것처럼 유니크 아이템을 이쁘게 포인트를 주려면 깔끔한 기본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기본 아이템이 코디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패션 피드백을 한 몇만 명을 해드리면서 코디를 잘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 물론 코디할 때 매치를 잘못한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기본 아이템이 제대로 된 게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기본 아이템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기본 아이템이 다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기본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가을부터 겨울까지 혹은 봄까지 다양한 무드에 매치하기 좋은 기본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기본 아이템을 간단하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아이템 고르는 법 첫 번째, 기본 아이템은 내가 포인트를 주려는 아이템의 무드를 잘 살릴 수 있는 베이직한 것으로 골라야 합니다. 가을이네, 겨울이네, 예쁜 후드티나 맨투맨 사야지.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예쁘거나 핏감에서 트렌디함이 묻어나는 옷들을 솔직히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또 추워지면은 그 자체적으로 이미 임팩트가 강한 옷이나 예쁘다고 생각한 이런 아우터들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쁜 아이템과 또 예쁜 아이템 이런 것들을 같이 입는다고 해서 막상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쁘지도 않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막상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이런 거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아이템은 좀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골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가 되는 아우터를 입을 때는 이렇게 기본 아이템을 입어주면 훨씬 더 아우터를 돋보이고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템은 웬만하면은 필요하고 디자인 또한 베이직하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템 고르는 법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코디에든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고른다. 여러분들 집에 청바지나 조거 팬츠, 슬랙스 이 세 가지 제품 중 하나는 있으시죠? 이 세 가지 다른 팬츠에 다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을 골라서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바지에 코디를 했을 때는 캐주얼한 느낌이 잘 나도록 스타일링을 하면 좋고요. 조거 팬츠에 코디를 했을 때는 뭔가 편안하면서 스트릿한 무드가 느껴지도록 그리고 슬랙스에 입었을 때는 좀 더 미니멀하면서 편안한 무드가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고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아이템 고르는 법 세 번째, 아이템 자체가 베이직할수록 원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물론 베이직한 디자인일수록 원단과 가공법에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누구나 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판단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는 해결해 주라고 제가 있는 거고 패션 유튜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로 알면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기본 아이템은 안쪽에 원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알레르기라든지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단에 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겉면에 원단감을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께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원단을 볼 때는 구김 형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원단 소개나 영상, 이미지를 잘 보시면은 원단을 보는 실력이 굉장히 늘어나실 겁니다. 또한 구매 전에 구매자분들의 리뷰 내용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기본 아이템 고르는 법 네 번째입니다. 결국 기본 아이템은 말 그대로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살려주는, 그런데 이 기본 아이템을 사는데 뭐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가격이 아주 완전 미친 듯이 올라가 버려요. 이게 품질이 좋고 활용도 높은 기본 아이템을 고르는 게 우선이죠.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는 따져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브랜드 하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맨틱 파이어리츠라는 브랜드입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가성비 그리고 기본 아이템 고르는 법에 모두 해당되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입고 있었던 이 맨투맨 요거 또한 로맨틱 파이어리츠 브랜드입니다. 아셨나요? 그 로맨틱 파이어리츠 브랜드는 약간 튼튼한 원단과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드는 것을 슬로건으로 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유통 마진을 확실하게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성비, 그죠? 그런 기본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본 아이템을 어떤 걸 구매할지 막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한번 저를 믿고 이번에 로맨틱 파이어리츠의 브랜드로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쩡대는 기본 아이템으로 로맨틱 파이어리츠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까꿍! 네,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로맨틱 파이어리츠 맨투맨이나 후드티 중 하나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밑에 댓글에다가 로파 이 이행시를 남겨주시고요. 또 저의 카페가 있습니다. 제정대 패션하우스 카페의 아이디와 같이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면 빨리 가입하시고 댓글에다가 아이디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녕.